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상가 최대한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가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실이 마음에 들어 방문했는데 월세가 아니라 전전세라거나 2층을 보러 갔는데 1층 가게의 상태 때문에 팔기 힘들 수 있더군요. 점포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지저분하거나 젓갈 냄새가 날 정도의 환경으로 방치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포 거래, 파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점포를 파는 분들이 우세한 요즘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소개 글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유형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봤는데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다 형, 권리금 1억 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과 원하는 모든 것을 오픈한다. 네고시에이터 형, 건물주에게 보증금이랑 월세 0 깎아 저렴합니다. 홍길동 형,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 힘들어서 팝니다. 현실 파악 형, 권리금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전수 형, 레시피나 운영 노하우를 권리금에 플러스 책정, 업종 변경 가능. 천상천 하유와 독존 형, 주위에 경쟁 업체 없어요. 꼰대 형, 라떼는 바닥 권리금 엄청났어요. 시즌 형, 기회를 잡으세요. 곧 여름 성수기입니다. 집학형, 안 팔리면 제가 계속할 거예요. 단체형, 회사, 학교, 공장, 관공서 손님 많아요. 이사, 육아형, 출퇴근 힘들어요. 제일 답답한 형, 재료비 줄이면 매출 상승해요. 박찬호형, 주위 지형지물, 백화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관공서, 시장, 사거리까지 안내. 네이버 부심형, 랭킹 1위. 오상위권. 평지 부심형, 평지라서 좋아요. 부산의 도시 전설. 노스트라다모스형, 직원을 구하면, 영업시간을 늘리면, 직배하면, 인건비 줄이면 매출 상승 가능. 더러분형, 좋기 일주일은 청소해야 하는 상태. 엄포형, 어디 가도 이 가격에 못 구하실 거예요. 웨딩형, 곧 결혼합니다. 클래식형, 오래 운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찔러보기 금지. 꼭 하실 분들만 연락, 오후에 연락 한 번의 질문 등 수많은 가게들의 사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가 거래의 핵심도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서로 웃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게를 파는 중 계속 영업 중이라면 업종에 따라 언제 전화할지 방문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바쁜 시간이나 피곤한 시간에는 가급적 피하면 좋다는 것이죠. 가급적 도착 10분 전 예고하고 파는 사람과 협의한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가 거래를 위해 방문해서는 무슨 냄새인가요? 물어볼 수 있지만 건물이나 기물 환경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깎을 요량으로 뻔히 보이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인데요. 서로 감정만 상할 수 있습니다. 정찰 가격만 보고 흥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 협상일까요? 한번 이야기해서 협상이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 말이죠. 상대방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상가를 파는 분이 책정한 권리금은 정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매자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가령 1억 원의 권리금을 제시했는데 3천만 원은 어때요? 하는 구매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협상 시 상대방의 액수도 존중하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철거까지 몰린 상황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해 다시 협상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찔러보기 금지나 한 번의 질문에 주세요 등은 파는 입장에서 너무 날로 먹으려는 경향이 있는 조건 같습니다. 매너가 없는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건 매너 없는 사람과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가령 어떤 퀴즈나 60대에게 피해를 봤다고 전체 퀴즈, 60대를 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찾기에 보면 권리 금액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밑에 금액 정보에는 월 매출과 월 수익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매물 정보로 상호, 주소, 층수, 평수, 주차 정보가 있습니다. 또 금액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가세 유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가게를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한 것이 상가를 최대한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철거해야 하는 상황의 점포는 인테리어 또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부동산이나 당근에 내놓으면 어느 정도의 권리금도 받고 팔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상가를 보러 다닐 때 전화로 문의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와 부가세가 있나요?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수도요금은 어떻게 내나요?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 밖에 수압, 보일러, 에어컨이나 옵션은 따로 상담하겠지만 가장 먼저 전화로 문의드리는 것이 대략 이렇습니다. 아참, 또 건물주는 어디 살고 계시나요? 도 꼭 묻고 있습니다. 위층에 임대인이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장일단이 있을 건데요. 층계나 주변이 깨끗할수록 관리되는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가를 최대한 빨리 파는 방법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좋다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일반 제품, 옷이나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